얼마 전에 제가 길을 가는데 그 바쁜데 택시를 세워놓고 택시 기사님하고 손님이 크게 다투는 걸 봤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손님이 원하는 코스대로 가지 않고 코스가 길었느니 뭐 돌았느니 이런 얘기더군요. 물론 뭐 화도 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 못 가게 길을 막고 떠드는 게참 꼴불견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그 손님이 떠나면서 마지막 한 말이 저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막 그대로 얘기합니다. 평생 헤쳐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뭘 느꼈냐면 우리가 법원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았을 때 판사 보고 평생 헤쳐먹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뭐 잘못했을 때 플래카드를 들고 평생 해먹을 소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소리 할 때는 소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열등감의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북측 이런 얘기가 연결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년 전에 일본에서 45세 되는 기관사가 자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막 별로 납득이 안 가는 이유입니다. 열차가 도착 시간이 한 3분인가 늦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시간에 300km씩 달리는 KTX가 1분, 2분, 어떤 경우는 5분도 늦어도 사람들이 크게 불편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기관수는 일본의 모든 직업이 그렇다고요. 기관수는 판사나 의사나 국회의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기관수끼리 경쟁을 하더란 말입니다. 옳게 내가 운전하고 있는가, 기술은 충분하게 숙달되어 있는가, 동료들 간에는 내가 사이좋게 지내고 손님들이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경쟁, 즉 선의의 경쟁을 하죠. 그런 데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는 뭐 좋은 감정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권장할 만한 열등감이죠. 근데 우리는 업무 굽는 사람이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고 택시 운전사 운전하는 사람이 판사를 비교를 하고 이러니까 전부 열등감이죠. 대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대학, 연대, 고대를 나오지 않으면 전부 그냥 이류 인간처럼 됩니다. 그러니 뭐 말하자면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은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술자는 기술자 자기네끼리 비교를 하고 연예인들은 연예인끼리 비교를 하는 걸 봤거든요.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면은 문과 이과를 나눈다 그럽니다. 담임 선생님이 보고서는 어느 쪽이 소질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우리 유학 갔던 우리나라 부부들이 자기 애를 이과로 가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상고니 공고니 이제 가게 된다고 막 짜증을 내고 항의를 했는데 결국 내 엄마의 뜻대로 해줬는 애들이 잘 되는 법이 없었단 말입니다. 독일은 그렇게 일찍이 기술자들을 길을 열어주고 또그 사람이 제빵이나 다이아 펑크 때우는 사람이 되거나 도자기 만드는 사람 될때 정부에서도 마이스터라는 자격증을 주죠. 그리고 우리 말하자면 변호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증 있는 사람으로서 기쁨을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학을 못 갔다. 또 택시나 모은다. 이런 식으로 패배자의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남들의 유머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문제가 걸리면 싸움질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전화가 없어서 이장집에 전화 한 대를 걸어놓고서는 딴 곳에 전화 오면은 스피커를 대고 외쳤지. 온 마을에 누구 전화 받으러 오라고. 제가 서울서 대학을 다닐 때도 대구 우리 집에 전화를 하려면은 신촌 우체국 가서 1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았을 때도 불행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층층이
우리가 열등감을 갖고 있는 시대로 변하면서 우리가 속이 좁아지고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행복의 길은 이 열등감을 없앨 수 있도록 우리가 깨우친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아량을 보여줘야 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일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